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잘안 들려가지고. 아, 이어폰을 빼. 아니, 잠깐, 이어폰 뺐다고요. 아, 뺐어요. 왜 이어폰 빼. 반말하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반말해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예. 아, 아, 네. 사연자분이신데. 예, 제가 아, 좀, 네. 예, 이어폰 때문에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죄송해요. 예. 아이고, 우리 네. 사연자분 그. 참, 진짜. 아, 우리 사연자분 되게 그 좀. 제가 죄송합니다. 아, 반말해서. 네. 예. 당황했습니다. 혹시 스피커폰이세요? 음질 이상해요? 왜 많이 이상하네요. 네. 왜 이상하지? 혹시 전화 받듯이 받고 있나요? 네네. 아, 그래요? 혹시 와이파이세요? LT. LTE세요? 이상하네요. 약간 좀 새소리가 나긴 하는데. 아, 내 목소리가 센가? 아니. 이 목소리 말고 음질 상태가 상당히 새소리가 나가지고. 음질 테스트 좀 뭐지? 하게, 그, 오빠 네. 한번 해보세요. 예? 아, 죄송해요. 안 되네. 잠깐만, 잠깐만. 그럼 베란다 쪽에 나가볼까? 잠깐만요. 잠깐만은 지금. 반말이고요. 네네. 하세요. 네. 아니,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화장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장롱 들어가셨어요? 나오세요. 아, 예.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영혼 결혼식이라는 거를 직접 목격하신 건가요?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도 모르니까. 아이, 왜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왜 얘기하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뭘 해요? 아니. 제가 뭘 하냐고요? 이야기가 이게 직장 동료분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료라는 말보다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좀더 편해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25년 전에 이제 선생님 남동생분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기도 했고 이제 너무 딸 같은 아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영혼 결혼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다른 마을에 조금 떨어진 마을에 있는 한 4살 정도 차이 나는 여자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이제 그분도 이제 결혼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무속인을 통해서 한번 영혼 결혼식을 한번 진행해보자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영혼 결혼식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 듣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신기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는데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한대요. 막 예단비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아 결혼식 하는 당일날 이제 그 신혼방을 차리잖아요. 원래 전통식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차리는데 그 어머니 집 안방에다가 이제 신혼방을 만드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그 요즘에는 다 인형이 만들어져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요그집 인형 있죠. 집 지프로 된 인형. 그걸로 이제 사람 두 명처럼 이렇게 만들고, 한복을, 남자 한복, 여자 한복, 이제 혼례 한복을 입혀가지고 이제 눕혀놨대요. 그 이불도 진짜 큰 이불 말고, 우리 그냥 미니어처 이불처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눕혀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부자리랑 병풍도 있고, 술잔도 있고, 막 진짜 딱 그거를 사극에서 봤던 그 신혼방을 딱 축소해 놓은 것처럼 딱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분이 오시고 와가지고 이제 다른 가족분들은 뒤에서 이제 잘 이어져라 이제 좀잘 살아라 하면서 이제 빌어주면서 이제 영혼 결혼식을 이렇게 곡 진행을 했는데 한 오층도 치고 주문도 외우고 이제 영혼을 부르는 의식 같은 그런 것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당분이 이제 다 나가줘야 된다고, 이제 부부가 이제 합방을 해야 하니까 다 나가줘야 된다 해서 이제 불도 다 끄고 이제 그방 안에 그 인형이랑 그 해놓은 것만 놔둬놓고 이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오고 이제, 다른 가족들도 다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제 집에 다 돌아가고 그 집에 어머니 혼자 일단 주무셨는데 이제 다른 방에서 일단 주무셨대요. 주무시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음날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어머니 집으로 온 거예요. 왔더니 어머니가 얘들아, 내가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고 너무 신기한 꿈을 꿨다 하시길래 이제 어머니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그날 이제 자고 있는데 꿈에서 어떤 여자가 새하얀 원피스에 하얀 장갑 그리고 양산을 쓰고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 하니까 어머니 제절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왔더래요. 이제 얼굴을 다시 보니까 이제 영혼 결혼식을 할때그 사진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며느리인 거죠. 와가지고 이제 절 받으라 해서, 아 그래 그러면 들어와라 해서 안방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절 받고 이제 인사를 받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너희 둘다 결혼 못하고 이제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거기서는 이제 백년해로 하고 잘 살아라.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그분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대요. 가고 나서 이제 꿈에서 깨서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안방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얘들아 잘 잤니 하면서 이제 방문을 열었는데 그 신혼부부죠? 그두 부부를 이렇게 눕혀놨던 그 지푸라기로 만든 집 인형이 원래는 진짜 반듯하게 눕혀놓고 이불까지 덮어놨었는데, 그 인형이 포개어져 있었대요. 딱 이렇게. 그게 원래 그게 안 맞으면 서로가 싫거나 이게 영혼 결혼식이 똑바로 진행이 안된 거거나 그러면 이게 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아예 뭐 반대로 돌아놓는다거나 한다는데, 이게 서로 마음에 들고 진짜 뭐 둘이 잘 맞아서 하면 이렇게 포개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머니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사진도 막 찍어놓고 막 그러셔가지고 사진도 봤는데 정말 그렇더래요. 그러고 자식들한테 그 얘기 막 해주고 나서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가족들도 이제,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이제 잘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그 지푸라기로 만든 거랑 이불이랑 그런 건다 태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다 태우고 나서 이제 조금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상대편, 그 사돈 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이제 사돈도 됐는데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한끼 먹자 하면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 게, 이제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오일장 열리는 날 만나서 시장에서 한번 보자고 했나 봐요.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대 따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꿈에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 이제 따님, 그쪽 따님분 어머니께서도 얘기를 하는 게, 나도 그런 꿈을 꿨다. 근데 우리 집에는 그댁 아드님이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결혼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영혼, 근데 저도 무당 선생님한테 무당이란다.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진짜 네. 결혼식이 똑같대요. 그래요. 예, 맞대요. 화객들도 오고, 그냥 뭐,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결혼식이래, 결혼식.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영혼 결혼식이 있으면 초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죽으신 분,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두 분이서 하는 영혼 결혼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간혹 가다가 산 사람하고 죽으신 고인분하고 영혼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때가 이제 문제가 많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결혼식이. 근데 확실히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위안일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의 위안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토속 신앙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타깝긴 하죠. 어떻게 아무튼 그런 사연을 겪으신 그 누님 누나 네. 그죠 그 제보자분한테는 언니죠. 그 네네. 언니분은 지금 잘 지내시나요? 지금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네네 그 가족분들도 이제, 진짜 이제 며느리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죠. 가족 사진에 그두 명을 합성을 해가지고, 진짜 부부처럼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시고 하신대요. 아, 근데 진짜 어머님, 아버님도 되게 슬펐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마음의 하나를 이렇게 해놓으셔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조금 삶에 있어서, 그래도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유,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사연이다. 어떻게 보니까, 그죠? 그쵸, 그쵸.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뭐, 네. 우리가 겪어야 될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딱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쵸. 될것 같아요, 이 사연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